안녕하세요. 정구튜브입니다. 파스텔톤의 수국꽃이 대지를 화사하게 장식해주는 명소에는 날씨가 무더운데도 수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땅끝 해남의 수국 명소 두 곳을 소개합니다.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의 약 8,000평 수국정원에는 9천여 번의 수국이 심어져 있는데 이는 국내 최대 수국정원이라고 합니다. 포레스트 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 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것으로 6만여 평 숲을 따라 1,4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목원의 수국꽃은 파란색이 많은데 수국꽃의 색깔은 토양이 결정한다고 하죠. 산성 토양에서는 파란색 꽃이 피고 알칼리성이 강할수록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입장해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아름다운 수국길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은 제가 다녀본 전국의 정원 카페 중에서 가장 느낌있고 멋있었던 곳으로 꼽고 싶은 정원 카페를 소개합니다. 해남 포레스트 수목원과 비원은 차로 약 30분 거리입니다. 카페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멋진데요. 이곳의 음료 가격에는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비원은 2023년 개관한 관광농원인데요. 만 평 규모의 정원에는 300여 종 이상의 수목과 화초들이 심어져 있어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비원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모습으로 정원 중앙에 자리 잡은 100살 넘은 철쭉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즈음에 진분홍색 꽃을 예쁘게 피우는데 전국에서 찾는다고 주인장이 귀띔합니다. 비탈면에는 동백숲을 조성했는데 동백나무 아래로 예쁘게 핀 소꽃 풍경은 여름 내내 정원의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노아 나의 길을 따라 100m 올라가면 박쥐 동굴이 있습니다. 박쥐 동굴 뒤로는 비밀의 숲이 있는데요. 4,000평 넓은 면적에 팽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성장해서 숲을 이뤘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요. 닭 코스 요리는 해남의 시그니처 메뉴라 할 수 있는데요. 비원에서 닭 코스 요리 식당가와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황칠 닭 코스 하나를 주문하면 4인분으로 거뜬한데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닭 육회가 제공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라서 제가 자주 찾는 식당입니다. 이번에는 7월 초까지는 아름다운 수국꽃을 즐길 수 있는 해남의 수국명소 두 곳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